오늘의 허브는 패션플라워입니다. 메디컬 허브에 사용되는 패션플라워의 학명은 패시플로러 인카어네이터입니다. 패션플라워는 에이프리카트 바인, 메이파프, 패션바인로 불리기도 합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메디컬 허브에서는 잎, 줄기, 꽃 등 지상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션플라워는 1569년 스페인 의사인 머나어즈지에 의해 페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패시오는 고통, 플라스는 꽃, 긴카어네이터는 살을 만들다로 환생을 의미합니다. 패션플라워에서 발견되는 주요 플라보노이드에는 비텍신, 이소비텍신, 그리고 크리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패시플로러 인카어네이터의 에센셜 오일은 매우 복잡한 성질을 나타내며 지방산을 포함하여 160개 이상의 화합물을 포함합니다. 패시플로러 인카어네이터의 다양한 약리학적 특성은 항불안제, 진통제, 항당뇨병제, 항경련제, 최음제, 항금단제, 항천식제, 진해제 및 항헬리코박터 파일로리입니다. 과학 문헌에 따르면 패션플라워는 신경정신병기원의 일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억력 상실이나 정신측정 기능의 붕괴를 포함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패시플로러 인카어네이터의 항불안 효과는 악세이제펨이나 미데이절램과 같은 약물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성, 불면증, 불안 및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재로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COVID-19 대유행과 이와 관련된 불안 및 우울증의 급증으로 인해 이러한 장애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부작용과 의존성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신경정신질환에 대한 약초요법에 대한 검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패시플로러 인카어네이터는 건강 증진 특성을 지닌 귀중한 식물화학물질을 함유한 단연생 식물로서 인상실험을 통해 신경장애에 대한 패션플라워의 효능을 평가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낮에 졸지 않게 하며 순한 허브로 어린이, 노인 등에 안심하고 권장할 수 있는 식물성 정신안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 방법을 준수하여 패션플라워를 즐겨보세요. 본 내용은 영상에 적힌 문헌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